저무는 해와 떠오르는 해가 마주하는 달입니다. 열심히 1년을 달려온 오늘, 잠깐 서서 한숨 돌려볼까요? 수고했다, 나 자신. 고생 많았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걸어온 걸음에 묻어온 아쉬움을 털고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할 때, 우리의 내일은 어떤 날이 되었으면 하나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24년에는 책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항상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거야. 2023년에게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하고 2024년에게 새로운 인사를 건네봅니다. 바람과 희망, 행복과 꿈을 담은 이 작품들과 함께 말이죠. 새해를 담은 새 전시, 용 그림전입니다. 아양아트센터에는 새해를 담은 특별한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의 띠를 주제로 한 작품전인데요. 2009년부터 열려 올해로 16번째. 이번에는 갑진년 용이 주인공입니다. 지역 미술가들의 화합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며 지역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16번째 띠 주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단체의 작가들을 5명에서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동쪽을 수호하는 생명의 용,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12지신 중에서 유일한 상상 속 동물인데요. 그래서인지 작가들의 작품에는 저마다의 용이 살아 숨쉽니다. 김평원 작가의 평원은 민화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가와서 뒷 배경으로 항룡을 그려놓고 도자기 모양의 기물들은 옛날에 김영도라에서 밝은 기운을 집으로 불러들인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했던 소재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작가의 하모니는 청룡의 해에 모든 분들이 우리 합주하는 마음으로 화합해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숨어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희망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재치있게 숨어있습니다. 곧 함께 알아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작품 130점 중에서 세 작품을 뽑아봤습니다. 어떤 바람을 품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작품을 만드는 이가 감상하는 이에게 전하는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민화를 그리는 박두봉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그는 민화의 여러 소재 중에서도 용을 종종 그리는데요. 여기에는 박두봉 작가만의 소중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아서 그렸습니다. 청룡은 가정이나 사무실에 그려두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무탈하게 잘 살아달라는 의미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 소원을 담아서 정말 한땀 한땀 수놓듯이 정성껏 그린 그림입니다. 모든 생명을 품어내는 용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박두봉 작가는 용의 모습 속에 가족의 안녕을 담아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 용 그림이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용을 보면 항상 고향이 생각나고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납니다. 힘들 때 이럴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색감과 시선으로 풀어낸 그의 민화. 작가는 그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만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어머니와의 추억이 따뜻하게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일찍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과 뒤늦은 후회로 지금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절로 나는데요. 어머니와 못다 나눈 정들을 화조도에 담아서 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메모리, 기억 시리즈로 불립니다. 이번에 그린 푸른 용의 이름도 기억인데요. 가족을 향한 마음이 작가의 기억과 함께 어우러져 화폭에 펼쳐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과 능수 벚꽃을 함께 함으로써 봄바람에 행복한 용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에는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용을 그렸습니다.
작가가 화폭 위에 즐겨 풀어내는 이 청색은 청청한 하늘빛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늘이라면 모름지기 모든 이의 소원을 품는 너른 세상이죠. 그는 이 그림이 그런 곳이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 청룡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는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라.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의 청량한 푸른빛 하면 김상용 작가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화폭 안에서도 그의 청색은 그 깊이가 남다른데요. 시린 색에서 따뜻함마저 느껴집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부산 영도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바다를 보고 자랐거든요. 특히 새벽에 푸른색을 한번 보게 되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푸른색이 따뜻하고 참 이쁩니다. 제게 푸른색은 치유, 그리고 또 힐링 뭐 이런 의미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아마 전달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상용 작가는 풍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화폭을 보고 있자면 그림멍이라고 하죠. 순식간에 작품 속으로 초대되는데요. 바라보는 이의 눈앞에 그 순간의 풍경이 재현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 분위기 느낌, 그 느낌을 낼 수 있으면 그리려고 애를 쓰는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의 흐름이라든지 살아있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위주로 그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품명, 감은 사지 꿈.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문무대왕의 혼을 담은 듯 석탄만 남은 절터 위로 푸른 용이 울음을 토해냅니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용을 처음으로 그렸습니다. 보통 새벽에 되면요, 안개가 낄 때 이렇게 싹 하면 그 안개가 그 이제 법당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게 또 그 용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은 사지를 내가 한번 아 이거는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고. 특히 서양 미술사에서 보통 보면 신화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야기거리에 그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신화적인이라든지 전설적인 그림들은 잘 없어요, 작가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 이런 것도 참 재밌겠다 하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조금 한번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화폭에 실경을 담아온 작가가 처음 마주한 상상의 동물 용. 그가 떠올린 용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는 2024년의 용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용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두머리, 항상 이렇게 모든 걸 리드하는 그런 쪽에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른 하늘을 바치며 마치 온 세상을 품은 듯 부유하는 김상용 작가의 용. 그는 용이 지닌 기운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작품을 그렸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진짜 용의 기운을 받아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글로 그림을 쓰는 사람, 캘리그라퍼 변주영 작가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서체에 다양한 세상사를 담아내는데요. 그 중에서 그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과 그 모습에서 한글, 글씨, 꽃이라는 서체로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을 많이 모티브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꽃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피어나 제 소임을 다하는 이 땅의 모든 꽃들이 그에게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요. 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얼굴 생김새, 그다음에 말투, 그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꽃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꽃을 보면 참 예쁘다 예쁘다 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봐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꽃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의 서체와 글귀는 사람의 삶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고달픈 인생사를, 또 어느 날은 벽에 기대어 한숨 뱉어내는 쉼을 씁니다.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조금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 있게 뭔가를 성취해 나가자. 자존감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그가 이번에는 종이 위에 꽃 대신 용을 썼습니다. 용의 기운을 담아서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더 큰 꿈을 좀 그려보고 용기를 좀 가지시고 2024년 갑진년 용띠해에는 큰 꿈을 가지시고요. 보다 용기 있게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폭에 담긴 작가들의 수많은 바람들. 보고만 있어도 힘이 솟아오를 것 같지 않나요? 2024년 내일은 그들이 바라는 용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속에 숨어있는 작가들의 어떤 희망이나 작가들이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새해 희망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용의 기운처럼 잘 활력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상처럼 원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도록 빌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좋죠.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용자들에게 바치는 그림입니다. 부디 내일은 용감무쌍하게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2023년과 안녕하는 시점에서 2024년의 안녕을 바라며 오늘의 문화요 마칩니다.